안녕하세요. 345페이지 권리관계 중에서 근저당 양가로 8번 근저당 설정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실무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실무가 12문제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재작년은 5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법령 위주로 출제됐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 실무를 많이 내면 문제가 어렵겠죠. 법조문에 딱 없는 것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실무는 제가 강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배운 것만 해도 만약 12문제 나오면 8문제 정도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8번 근저당 설정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확인 설명해야 될 거 9가지입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확인 설명해야 될 거 9가지 중에서 지금 권리관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기본 확인 설명해야 될 게 9가지가 기본적 사항, 그 다음에 권리관계, 거래 예정 가격,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리고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예, 이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인데 지금 권리관계 중에서 양가로 8번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 최고 금액만 설명하면 되고 현재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피담보 채무액을 잘못 설명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은행 융자를 1억을 융자했으면 채권 최고 금액은 보통 뭐 1억 2천이나 1억 3천 정도, 이 정도 적습니다. 1년간 연체이자까지 계산해서 채권 최고 금액을 만약 1억 3천 이렇게 적어놨으면 의뢰인한테는 채권 최고액이 1억 3천만 원입니다. 이 말만 하면 되고 현재 피담보 채무액은 1억 빌려가지고 다 갚고 천만 원만 남았답니다. 이런 말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잘못 설명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면 또 손해배상은 해야 됩니다. 현재 피담보 채무액을 잘못 설명했다면.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이걸 현업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저당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 구미에서 갭 투자를 했어요. 지금 구미가 집값이 많이 폭락했죠. 지금 구미에 25평짜리 아파트는 뭐 한 8천만 원, 30평 넘어도 1억이 안 되나 보더라고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그 시세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제가 정확한 시세까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 많이 폭락을 했나 봐요. 그래서 갭 투자를 했는데 그 전세 세입자들이 안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 대출이 돼 있으면. 그러면 그 전세금 받아가지고 대출 다 갚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물론 갚았어요. 갚아놓고 근저당은 말소를 안 하고 그 근저당 꺼내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아버렸어요. 세입자 들어오고 나서. 그래서 만약 경매 넘어가면 세입자는 배당을 못 받게 되겠죠. 근저당이 말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서는 이 대출을 융자를 갚으면 반드시 감액 등기를 해야 돼. 현업에서 쓰는 용어는 감액 등기고 우리 등기법상 용어는 변경 등기죠. 내용이 변경됐으면 변경 등기를 해야지 채권 최고금액 그대로 놔놓고 현재 피담보 채무액은 다 갚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경매 넘어가면 후순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융자 다 갚을 때는 은행에 따라가서 갚는 거 확인하고 영수증까지 받아가지고 그 매수인이나 임차인한테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감액 등기 반드시 하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저당인 경우. 자, 그 다음에 347페이지 양가로 13번 공동소유 재산입니다. 이건 민법에서 하는 거니까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소유 형태는 단독 소유가 있고 공동 소유가 있습니다. 공동 소유는 다시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총유. 자,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게 소유권 파트에서 뭐 한 문제는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물권법 중에서도 소유권이 뭐 거의 중요하죠. 민법에서. 자, 그래서 만약에 A, B, C가 세 명이 공유라면 A 지분만, 공유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고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 받아야 되죠. 합유인 경우에는 합유 지분만 처분하더라도 다른 합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총유인 경우에는 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고 종중규약이 있다면 규약에 따라야 됩니다. 옛날 사법고시 시험이 있을 때 법인이 소유하는 형태가 법인이 소유하는 게 단독 소유냐 공유냐 합유냐 총유냐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답은 법인 단독 소유죠. 법인은 등기된 법인을 말합니다. 등기 안 된 법인은 비법인 사단 권리능력이 없다고 하죠. 법인은 등기를 해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능력이 있고요. 자연인의 경우에는 전부 노출설이죠. 민법에서는 어머니로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자연인이 된다는 게 민법 통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인이 소유하는 것은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면은 삼성물산 주식회사입니다. 법인입니다. 자, 공동 소유 받고요.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347페이지. 거래 예정 금액은 10회, 11회 시험 20년 전에 두 번 출제됐습니다. 거래 예정 금액이 무엇인지. 그 당시 답은 거래 예정 금액이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합니다. 개업 공개사가 평가한 금액인데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감정평가사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우리 개업 공개사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데 뭐냐면 시세 확인서 이렇게 시세 확인서라고 문서로 써가지고 주는 거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또 거래 예정 가격은 개업 공개사가 계략적으로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데 시세 증명서 이렇게 해가지고 문서로 써줬나 봐요. 아마 그걸 어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시세 증명서 이렇게 해서 발급해 주는 거는 또 이 감정평가사법에 위반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죠. 그게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래 예정 금액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 예정 금액은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것이지 그 감정평가사처럼 막 문서에다가 이거 평가 내용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감정평가사처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8페이지 양가로 2번에 보면 중개보수 및 실비와 실비금액과 그 산출내역인데 이걸 왜 설명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초과해서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 설명할 때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를 해야 되고 또 거래계약서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용구회 공법상 거래규제 이용제한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 하려면 전과목 저 혼자 강의를 해야 되겠죠. 실무. 그래서 계략적인 내용만 저는 실무에서 보고 구체적인 것은 또 공법에서 이 공법상 이용제한 각종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전부 이용제한입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만 거래규제죠. 자, 그래서 349페이지 이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에 350페이지 한번 출제되었는데 유의사항 2번을 보면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용도지역지구구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또는 모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그 확인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절도보호지구나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X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352페이지 시설물의 상태 353 이건 전부 뭐냐면 이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그 다음에 거래 예정가격, 중개보수 산출내역, 토지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벽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면 되지 양도 관련 조세를 설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러면 354페이지 확인 설명서 작성 실무입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실무가 되겠는데요. 357페이지가 확인 설명서 서식 네 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은 이 네 가지 서식이 어디 있느냐 하면 359페이지 1의 서식 있잖아요. 1의 서식이 주거용이 되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자, 그래서 확인 설명서 서식이 보면 1의 서식이 주거용이고 1의 서식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입니다. 비주거용. 그 다음에 3이 토지입니다.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4의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확인 설명서 서식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비교하는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시험에 어떤 게 나왔냐면 이 네 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네 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대권, 금세, 실수. 대권자 보면 금세 실수를 한다. 자,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네 가지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이 우리 357페이지 1번 동그라미 하십시오. 대상 물건의 표시. 2번 권리관계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공통적인 게 또 뭐가 있어요. 7번에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8번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358페이지 9번에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13번 중개보수 산출 내역. 물론 서명 날인도 똑같긴 합니다. 서명 날인. 거기 서명 날인 358페이지 14번에 보면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고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죠.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어요.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서식에 입법화되어 있다.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지금 좀 전에 체크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 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 보수, 보수 산출 내역 이 여섯 가지는 네 가지 서식의 공통적 기재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359페이지 거기에 우리 지난 그 자료 내드렸죠. 2018년 12월 31일부로 개정된 거 이게 아마 첫 주에 첫 시간에 내드렸습니다. 자료를 내드렸는데 확인 설명서 서식 개정된 부분입니다. 서식 개정된 부분이 2번 권리관계가 개정됐다고요. 권리관계가 이게 언제 개정됐다고요? 2018년 12월 31일 날 개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 교재 출판되고 나서 개정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개정된 내용을 보면 2번 권리관계가 뭐가 개정됐냐면 장기 일반 민간주택인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지 단기 민간임대주택인지 이걸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서식만 바뀌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3쪽에 보면은 기재 요령에 보면 박스 바뀐 내용입니다. 바뀐 내용 프린터. 바뀐 프린터 보시라고요. 바뀐 프린터 뒤에 작성 방법 5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 권리관계의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대상 물건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 정보체계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가로 안에 표시를 해야 되고, 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권리의무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된다. 그 박스 안에 보면 이번에 바뀐 내용입니다. 박스 안에 보니까 좀 색칠, 형광펜으로 색칠 좀 해놓으세요. 박스 안에 박힌 거. 그리고 교재에 이 359페이지에 오려 붙여놓으세요. 프린트 준 거 잊어먹으니까 책에다가 꼭 좀 오려서 붙여놓으세요. 박스 안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 계약, 재계약 포함 시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동그라미 1번.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 중 임대료 정액 청구는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료 정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정액할 수 없습니다. 즉 1년에 5%밖에 못 올려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 의무기간 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 해제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아마 세법에서도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한 민간 임대주택은 장기는 8년이고 단기는 4년인데 이걸 하게 되면 집주인들은 세제 혜택을 받아요.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런 거 낼 때 양도소득세도 1가구 2주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임대주택을 등록을 한 경우는 그렇게 해놓고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 세입자한테는 이거 주인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세입자한테 5%밖에 1년에 못 올리고 또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대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기고 만약에 의무 기간 동안 팔아먹어 버린다든지 더 많이 올리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이것도 앞으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올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자한테 이게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설명하도록 1, 2의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2의 서식은 비주거용인데 왜 주택이라는 말 들어가는데 바뀌었냐 하면은 그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보면 오피스텔도 준주택으로 보고 있어요. 오피스텔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의 서식까지 바뀌었습니다. 1, 2의 서식만 바뀌고 3, 4의 서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신다면은 시험에 출제됐던 게 뭐가 있냐면 입지조건 4번 입지조건입니다. 357페이지 4번 입지조건. 입지조건이 시험에 출제가 됐었는데요. 입지조건 주거용은 도, 대, 주, 교판. 비주거용은 도, 대, 주. 그 다음에 토지는 도, 대가 되겠습니다. 즉 주거용의 경우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의료시설. 비주거용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이고요. 토지의 경우 도로와 대중교통만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서식이 네 가지가 있으니까 이 비교된 서식을 보고 또 뒤에 서식을 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확인설명서 서식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서식까지 출제되면은. 자,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을 보면 동그라미 6번.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과 3의 서식만 해당됩니다. 2의 서식은 비선호시설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8페이지 10번에 보면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인데 이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보면은 1의 서식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요. 2의 서식은 소화전 비상벨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12번
환경 조건의 경우 1조 소음 진동을 말하는데 1회에서씩만 환경 조건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58페이지 기출문제에 보니까 다음 네 가지 서식에 공통적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왔죠, 문제가? 그래서 기출문제를 지금 보는 이유는 출제 패턴을 익히라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방향을 잡는 거지 지금 이 문제를 꼭 풀 수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답은 주차장인데 도대주가 아니라 대권, 금세, 실수, 공통적인 거 여섯 가지 기억하면 풀 수 있겠죠. 자, 서식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게 확인설명서 서식 작성 요령을 제가 실무교육하면 3시간 강의합니다. 실무교육에서는 우리 실무교육 목적이 뭐라고 돼 있어요? 실무수습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수습이 바로 확인설명서 적어보는 거하고 계약서 작성해보는 게 수습입니다. 자, 다음은 371페이지 분묘기지권입니다. 민법에서 물권법에서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물권은 예,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창설할 수 있죠. 무효인 법률 행위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계약은 자유롭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딱 두 개입니다. 분묘기지권과 법정지상권, 이 두 개 밖에 없습니다. 관습법이라는 것은 판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 확신이 있는 것, 사실인 관습이 관습과 다른 것은. 자, 그래서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371페이지 메뉴에 보면 조상숭배의 전통적인 윤리관에 따라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위해서 판례가 관습법상 특수지상권,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입니다. 지역권과 유사한 물권이 아니라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래서 나무 땅에다가 묘를 설치해놨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이 지나면 계속 그 묘를 사용할 수 있고 지료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분묘기지권의 기속 주체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원칙적으로 종손에게 전속됩니다. 장남에게 전속됩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판례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게 뭐냐면 작년 시험에 출제됐는데 동그라미 2번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야 관습법이 되는 거죠. 예,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다는 말은 즉 판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법적 규범이 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시험에 출제됐는데 이 판례가 2013년도에 접수돼가지고 대법원에 2017년도에 판결이 나왔어요. 거의 뭐 4년 가까이 걸렸죠, 대법원에서. 오랜 동안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전원합의체 결정이라고 돼 있어요. 전원합의체라는 거는 종전 판례를 변경할 때는 전원합의체에 해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작년에 시험에 출제됐는데 20년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해요. 근데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이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한 분묘는 이제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됩니다. 20년 지났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된다고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판례가 소수견에는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즉 2011년 1월 12일 현재 20년이 지난 분묘만 분묘기지권 인정된다. 는 게 소수설입니다. 소수 판례입니다. 그 판사들 중에 소수 의견입니다. 다수 의견은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면 1995년도에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95년, 2005년, 2015년 지금은 20년 넘었죠. 그럼 지금 20년 넘었다면 분묘기지권 인정된다는 거예요. 다수 견해가 결론은. 그래서 2001년 1월 12일 현재 20년이 꼭 지나야 되는 건 아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면 지금 현재 20년만 넘었다면 시효취득을 한다 이 말이죠. 별로 바람직한 판례는 아닙니다. 판례도 그 시대성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남의 땅에다 묘를 설치해도 영구무한히 사용할 수 있고 지료도 지급 안 하고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 현재 판례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전통 간섭이었지만 지금은 사유재산권이 지금 땅값이 비싸졌으니까 옛날에 뭐 땅값 쌀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사유재산권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합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영구무한히 공짜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거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장 공고, 무용고 분묘 개장 공고를 내면 되거든요. 이제 그 하는 방법이 있어. 이게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예를 들면 설이나 추석 지나고 나서 그 묘에 가가지고 푯말 써붙여 주인 누군지 연락해달라. 이게 묘 무용고 분묘로 연락 안 하면 이장하겠다. 이렇게 써붙여 놓는다고 푯말을. 그래 놓고 그 날짜 적어 놓고 그 사진에 보면 사진계 보면 날짜 나오잖아요. 날짜 나오게 찍어 놓고 3개월 지나야 돼. 개장 공고하고 나서 최소한. 그리고 또 신문에 개장 공고 냅니다. 무용고 분묘 개장 공고 내고. 그래서 그 신문에 냈던 거 3개월 지나고 나서 그거 가지고 시군구에 가면은 개장 허가 내줍니다. 묘에다 붙여 놓은 것도 마찬가지. 그 개장 허가 받아가지고 바로 새벽에 그냥 6시에 포크레인 가지고 그 장묘 업체에 의뢰하면 다 해줘요. 그래서 화장해가지고 골부는 어디에 앉혀놨다고 또 묘에다가 묘 옆에다 갖다 써붙이나요? 그 푯말 붙이나요? 연락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화장해가지고 어디에 앉혀놨으니까 거기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붙이나요? 그럼 거의 형사처벌 안 받더라고요. 설령 받아도 뭐 벌금 조금 받거나 이렇게 되지 뭐 구속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 땅값은 비싼데 영구무한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장 합의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현실적으로는 실무상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가끔 명절 지나고 나면 그런 거 막 신문에 많이 나와요. 명절에 가보니까 어느 날 막 다 폐쳐지고 묘 조상 묘가 없더라 이런 거. 저한테도 그런 문의 한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갔더니 막 묘가 어느 날 그 없어졌더래. 그 밑에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증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묻는데 뭐 증거 없으면 그 힘들죠. 누가 했는지 모르면. 그래서 지금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분묘기지권 취득이 371페이지 2번에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게 첫 번째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승낙 얻어서 설치해 놓고 마음 바뀌어 가지고 오늘 설치하라고 해 놓고 내일 당장 이장해라 안 됩니다. 설치하라고 했다면은 영구무한이 존속됩니다. 원칙적으로 설치하라고 허용했으면. 네, 말로 해도 다 민법에서는 반드시 법률행위는 문서로 해야 된다 하면 무조건 X죠. 민법에서는 모두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민법은 모두 불효식 행위입니다. 구두로 해도 되고 문서로 해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민법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가족법은 문서로 해야 되죠. 뭐 혼인신고 이런 거 문서로 해야 되죠. 혼인계약은 결혼할래? 청약해가지고 승낙했다고 혼인 성립하는 거 아니죠? 요식행위 혼인신고 해야 됩니다. 유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 재산법에서는 계약법에서는 우리 재산법에서는 즉 계약법에서는 구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묘 설치해라 구두로 해도 되고요. 또 그 만약에 말로 해도 다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법판사한테 가가지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서로 우기면 이제 주장하는 자가 입증은 할 책임은 있죠. 말로 한 거는. 그럼 녹음을 해놨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아무런 증거 없으면 말해놓고도 그런 말 한 적 없다 우기면 이제 판사가 판단하겠죠. 누가 옳은 건지. 그 말로 한 거는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거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한 때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합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고 해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권 유사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분묘기지권 지상권 유사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합니다. 372페이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 분묘의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류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함을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하여 분묘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주의를 해야 되겠죠. 아무 말 없이 그냥 임야를 매매할 때는 반드시 분묘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적어야 되겠죠. 특약으로 뭐 공장한다고 아니면 골프연습장 한다고 땅 사달라고 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사가지고 그 안에 묘 있으면 이장 안 해줘도 된다고 이제. 그러면 그 골프장 뭐 이런 거 사 못하겠죠. 그럼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면 자기 산에 분묘가 몇 기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 주인은 현실적으로 몰라요. 저도 시골에 뭐 제 땅은 아닙니다만 부모님들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은 형님 앞으로 명의가 돼 있는데 땅은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뭐 우리 동네에 우리 땅 밟지 않고는 갈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 우리 땅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제 땅이 아니니까 어쨌든 몰래 남들이 그냥 새벽에 와가지고 묘 설치하고 이런 거 많더라고. 명당자리라고 옛날에 뭐 그런 게 풍수지리 이런 걸 많이 믿었잖아요. 명당자리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새벽에 설치해놓고 저도 딱 집에서 보니까 묘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왜 저 남들이 우리 산에다 묘 설치하는데 가만 내버려 두냐 말 안 하고 이러니까 나무 묘 잘못 손대면 죽는다 그냥 내버려 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20년 지나버리면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 묘는 알지만 남들이 몰래가 설치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특이하게 반드시 적어야 돼. 묘 현재 묘 분묘는 몇 기가 있다 적을 수 있으면 적고 모르면 현재 분묘가 몇 기 정도 있다 추후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도 적어야 되겠죠. 다 모르니까 정확하게 몇 기가 있는지 그 조사하려면 돈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특약으로 반드시 적어야 돼.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동그라미 3번은 일반 매매에서보다는 주로 경매에서 많이 문제가 돼. 경매로 땅이 경매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도 그 땅에 있는 묘들 일방적으로 이장 못 시킨다고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다면 그래서 문제가 되죠. 3번 공시방법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려면 공시방법을 갖춰야 돼요. 공시방법이라고 해서 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봉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봉분이 우리나라에는 묘를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봉분이 있어야 되고요. 암장 밑으로 푹 파고 묻어놓거나 우리 살인사 끝나면 암매장 했다 이런 말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암매장을 하거나 밑으로 푹 파고 묻었다는 이야기죠.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으면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평장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못 봤어요 평장? 저는 봤어요. 저기 봉하마을에 가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 평장이잖아요. 평평하게 묻어놨죠. 국립묘지 대중현충원 이런데 국립묘지에 가도 거의 다 평장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피석만 하나 세워놨잖아요. 평평하게 해가지고 그런 게 평장이잖아요. 평장 평평하게 해놓으면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된다고요. 봉분이 있어야 돼요. 봉분이 있으면서 분묘기지권 주장해야지 그냥 평평하게 평장을 해놓고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4번 분묘기지권의 범위입니다. 4번 분묘기지권의 범위. 시험에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기지에 한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분묘기지는 봉분의 기저 부분, 이게 밑바닥 부분, 이게 분묘기지입니다. 이 분묘기지에 한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앞에 있는 게 상석, 옆에 세우는 것을 비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봉분 뒤에 있는 것을 사성이라고 하는데 시험에 그래서 사성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판례가 4번에 그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무조건 미친다 안 미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미친다고 하면
사성을 한 100m 뒤에다 설치할 수도 있겠죠. 그 사회 통념상 판단한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장사 등에 관한 범위로서 정하고 있는 30제곱미터에 한정된다. 이런 말도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료인데요. 지료. 지료. 분묘기지권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시효취득의 경우에만 무상지료가 원칙입니다.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무상지료가 원칙이다. 양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시효취득 밑줄 치시고요. 시효취득의 경우 무상지료가 원칙인데 동그라미 2번처럼 시효취득이 아니고 아까 말했잖아요.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또는 주인이 묘 설치하라고 한 경우는 유상지료가 원칙입니다.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고요. 승낙을 받아서 설치한 경우나 또는 경매로 취득한 경우 등은. 그래서 이 유명한 게 경매에서 돈 버는 게 이제 이런 거 이런 걸 낙찰 받아 가지고 이걸 이장시키면 돈 벌 수 있겠죠. 아마 지금 흑염소, 염소, 분묘기지권, 염소 이렇게 치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분묘기지권 인터넷에 염소, 분묘기지권 이렇게 같이 치면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분묘기지권 치보세요. 네이버나 다음에 염소 분묘기지권 치보세요. 나와요? 이게 유명한 판례입니다. 이거 때문에 돈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낙찰받은 사람은. 그 지금 뭐 정확하게 제가 면적은 알 수 없지만 뭐냐면 종중 땅에 종중 임야가 있는데 거대한 임야가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그 안에 분묘가 한 50기 정도 있었어요. 그것도 한 군데 모여져 있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있었다고요. 50개. 그래서 펜션 사업을 펜션 지어가지고 분양하려고 했는데 묘가 군데군데 있으면 펜션 지어서 분양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낙찰받아가지고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종중한테. 내가 이 땅을 낙찰받았으니 분묘 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니까 종중에서는 변호사 상담한 후 이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으므로 이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회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받은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의 조상들이 염소발 아래 지팔 피는 모습을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묘 주변에 이게 딱 철조망 설치, 이게 펜스 같은 거, 철조망 같은 거 설치해놓고 여기다 염소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찍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와서 보라고. 근데 염소가 봉분을 다 까뭉개버리면 없어져버리면 평분이 되면 평평하게 돼버리면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된다 했죠? 이게 이렇게 하면 형사처벌 받는다는 규정도 없고 안 받는다는 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물론 소송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형사처벌 받는지 여부는. 그러니까 어쨌든 흥분해가지고 막 종중에서 쫓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어르신 그러면 이렇게 한쪽으로 이 짱, 땅 한쪽에 모여서 모아서 다 이장해 주시면 분묘 1기당 5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싸우면 뭐합니까? 그래서 2억 5천, 50기니까 5, 25, 2억 5천 들었어요. 2억 5천. 한쪽 기팅으로 다 옮기고 이장하는 비용 한 200만 원 정도 들고 보상 200만 원 정도, 250만 원. 아마 250, 200, 정확한 숫자는 아닐 수 있어요. 이장 비용 한 250, 보상금 250 이렇게 해서 500만 원 정도 분묘 1기당 주고 옮겼어요. 2억 5천 들어도 이게 몇십만 평 된다면 면적이 넓으면 돈이 되겠죠. 그래서 몇백억 벌었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전설적인 이야기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합의하자면 합의 되겠냐고요. 그 연구 무한히 공짜로 쓸 수 있고 물론 이런 거는 지료는 내야 되겠죠. 이런 건 또 이제 지료 잘 안 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지료 달라고 해가지고 지료 2년간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분묘기지권도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373 분묘기지권의 양가로 2번 존속기간은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영구무한히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권에는 최단기 존속기간이 몇 년이에요? 지상권은 이 목, 이거 이런 거 공작물인 경우 5년, 그 다음에 15년 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 원래 지상권이라면 이게 공작물이기 때문에 5년입니다.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을 본다면. 그러나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3번 새로운 분묘의 신설입니다. 분묘 기지권이 있다고 해서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해서 남편이 죽어가지고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는데 20년 지나가지고 여기에다 부인묘를 쌍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 허용되지 않는다. 쌍분이나 쌍분은 봉분이 두 개 있는 걸 쌍분, 단분은 봉분이 하나 있고 관만 안에 두 개 넣는 경우도 있죠. 모두 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지나가다가 쌍분 묘 있는 거 많이 봤는데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자기 땅에다가 쌍분 형태로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일방적으로 분묘 기지권에 의해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374페이지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2000년 1월 12일 날 제정돼가지고 1년 후부터 시행을 했어요. 이렇게 국민들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행 시기를 좀 많이 줍니다. 1년 정도 그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고요. 자,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다른 게 조금 전에 했던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다른 게 면적, 그 다음에 설치 지역, 그 다음에 설치 기간,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금 공부하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30년이고 한 번 연장 30년에서 60년밖에 매장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자연장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전부 60년 계약을 해요 지금. 근데 옛날에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이 존속된다 했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면적 제한이 없어 사선까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어요.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묘지는 분묘 1개의 점유면적이 30제곱미터, 가정묘지의 경우 가정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밖에 안 됩니다. 합장은 15제곱미터.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어느 지역에 설치한 거는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설치하면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거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게 설치기간입니다. 옛날에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원칙적으로 30년, 한 번 연장하더라도 30년 연장해서 60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375페이지 그 2번에 분묘 설치 기준 등이 있는데 매장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 하고요. 그 다음에 설치 절차를 보면 개인 묘지는 사후 30일 이내 설치 신고를 하고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가족 묘지는 10제곱미터 이하, 합장은 15제곱미터고요. 종중, 문중, 법인 묘지도 마찬가지고요. 설치 면적을 보면은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 그다음에 분묘 설치 제한 지역입니다. 375페이지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면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녹지 지역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상소음 보호구역 안 됩니다. 376페이지 문화재 보호구역 안 됩니다. 4번에 보면 그 밖에 안 되는 지역을 보니까 기역에 보니까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안 됩니다. 주상공록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안 된다. 그래서 SBS 세상에 이런 일이 TV조선 이런 데 보니까 SBS에 보니까 자기 집 마당에다가 묘 설치해놓고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저녁에 갔다 와서 인사하고 이런 분도 나오더라고 효자라고. 근데 그 주거지역이잖아요. 주거지역 안에 자기 집 마당에다가 자기 땅이라고 묘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SBS 시청자 게시판에 불법행위 조장하는 SBS 자폭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댓글 난 적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주거지역도 니은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환경보호구역 안 됩니다. 시옷에 보면 최종림, 시엄림, 특별산림보호구역 안 됩니다. 이영 보전구교림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엿에 보니까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 됩니다. 사방지 안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 됩니다. 침수 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 안 됩니다. 이거 다 빼고 나면 설치할 때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로 하천으로부터 또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200m, 300m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다 지켜버리면 대한민국에 묘 설치할 곳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한마디로 말하면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설치 기간입니다. 아까 말했죠. 30년입니다. 30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376페이지 맨 밑에 377페이지 30년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장 60년까지 가능합니다. 양가로 2번 만약에 30년 설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년 이내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1년. 1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또는 봉안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용고 분묘의 처리입니다. 타임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입니다. 옛날에는 남의 땅에다가 설치해놔도 분묘기지권 인정됐지만 지금은 타임묘지에 설치된 분묘는 개장 허가받아서 개장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3개월 이상 신문에 공고하고 연락 안 되면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보면 주인 누군지 찾아서 연락 안 하려고 하는 게 낫겠죠. 사실 연락해버리면 딴소리 한다고 절대 안 된다 해요. 연락 찾아도 도저히 연락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묘에다가 갖다 써붙여놓고 묘에다 편말 붙여놓고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묘에다 써붙여놓은 거 많이 봤어요. 산에 가보면 국가가 무슨 개발하고 이런 거 할 때도 써붙여놓고 빨리 어디 구청에 연락을 해라 안 하면 이장하겠다 이런 거 써붙여놓는다고요. 그래놓고 이제 사진 찍어놔야 되겠죠. 그 사진 날짜 나오게. 자, 그 다음에 378페이지 6번 묘지 사전매매 안 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7번 매장 화장 개장 신고는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매장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 합니다. 그런데 30일 사후 매장 후 30일 이내 밑줄 지놓으시고요. 근데 화장 동그라미 2번 화장 동그라미 3번 개장은 미리 신고합니다. 화장 불태워서 장사하는 걸 말하고 개장은 옮기는 거 이장을 개장이라고 합니다. 자, 379페이지 자연장지의 조성 등인데 자연장이 중요하죠. 지금은 자연장 자연장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하기 전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30일 이내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가족 자연장지 또는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사전 신고해야 됩니다. 조성하려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4번에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자연장지가 오히려 나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개인 가족 자연장지는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으며 면적은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미만. 묘지의 경우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서로 법을 안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죠.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2000제곱미터 또 이하입니다. 여기는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자 그 다음에 380페이지 기출문제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린 걸 묻고 있는데 개장을 한 자는 개장하고 화장은 미리 신고한다고 했죠. 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사후 신고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미리 신고해야 된다고 개장 화장은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81페이지 농지 취득 실무부터 하겠습니다.